agency issue. A debt security issued by any authorized entity of the U.S. government. The debt security is an obligation of the issuing entity, not an obligation of the U.S. government, with the exception of Ginnie Mae and the Federal Import-Export Bank issues. 자, 오늘의 단어는 에이전시 이슈고요. 자, 이런 정부, 이 에이전시라는 게 정부의 에이전트들이 이제 그 이슈하는 건데, 이제 본드 이슈할 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US government에 있는 이 에이전시들이 있잖아요. 에이전시들이 있어요. 이 에이전시들이 미국에 몇백 개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US 뭐 디파트먼트 오브 뭐 블라블라 뭐 많잖아요. 뭐 많고, 나사 같은 것도 있고, 뭐 하여튼 여기에 뭐 있는 거 되게 많아요. 있는 거 되게 많은데, 얘네들이, 정부는 아니고 정부 산하에 있는 이 에이전시들이죠. 얘네들이 자기네 이름을 갖고 이 본드를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험 목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 이런 에이전시가 발행한 이런 본드들이 발행한 얘네 자체가 책임을 지는 거지 미국 정부에서 책임져 주진 않는다. 이게 시험 목적인데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해도 이 에이전시 이슈가 된 이 본드들은 이 페더럴 가버먼트가 발행한 본드랑 거의 같은 급이에요. 왜냐? 아니 사실 저기 미국 정부가 보증을 안 해준다고 하고 이 에이전시 자체네가 보증을 한다고 해도 어차피 그 에이전시 애들이 미국 가버먼트 밑에 있는 애들 아니에요. 같은 놈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요거 시험 목적으로 좀 잘 알고 있어야겠죠. 자, 좋은 하루 보내세요.